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74년 전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발발했던 6.25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 이재민, 천만 이산 가족 등 한국 역사상 최대의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전쟁 가운데서 피난 중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철저한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였고 남한 땅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 속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으며 한 핏줄인 북한 동포들의 구원의 사명을 등한시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므로 속히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